나 꼭 가야 돼? 그래도 내가 35만 SNS 스탠데 혼자 나가면 좀 그렇잖아. 스타병 오지시네요, 정영아님. 잘 찍어줘야 돼. 카메라 작동법 알지? 응. 가자. 야, 혼자 가면 안 되겠냐? 피곤한데. 형도 영아님 방송 잘 보잖아요. 야, 그러니까 네가 틀어놓으니까 보게 되는 거지 내가 찾아서 보는 게 아니라고. 그게 그거죠. 형, 나 오늘 빡빡 밀어줘야 돼요. 응? 밀어준다고 되냐? 형만 아니면 진짜 꼭 산통을 깬다니까. 그래, 그럼 그 산통 깨는 나는 간다. 아, 형. 또 힘쓰지 말랬지? 이게 뻑하면 힘자랑이야. 아니, 나 그냥 살짝 터치만 한 건데 나도 놀랬어요. 알았어, 갈게. 아, 어딜 가? 아니, 돈가스 집 간다고. 아, 저 쿠션 좀 더 바를까요? 야, 이미 많이 했어. 가볍게 될래? 아, 하면 잘 받아야 되는데. 어? 어, 선배님. 한수연. 응? 선배님? 영아님이다. 아, 선배님이 화장해주는 남자? 어, 나야 나. 근데 우리 영아님하고 아는 사이야? 아, 제 친구예요, 룸메. 형, 이건 진짜 빼박 운명인 것 같아요. 야, 근데 너 화장 떴다. 안녕하세요. 아, 샵 선배님들이죠. 안녕하십니까. 화장해준 남자 손홍석입니다. 같이 오셨나 봐요. 아, 네. 안녕하세요. 이현준입니다. 다들 미남이시다. 아유, 과찬이십니다. 그 영아님이야말로 실물이 훨씬 여심이 뿜뿜이세요. 아, 고마워요. 아, 참. 수연이가 제 메이크업 해주는데 아셨어요? 아, 아직 말씀 안 드렸어. 어, 우리 막내가 그 매일 기초만 해서 몰랐는데 금손이었네. 말 왜 안 했어? 제법이다. 고맙습니다. 자, 그럼 먹방 대결 먼저 시작할까요? 네. 장님, 여기 대왕 돈가스 도전할게요. 두 개만 주세요. 저 선배님, 카메라 만질 줄 아세요? 고정시켜놔서 봐주시기만 하면 되는데. 어, 그 어디 가? 아, 제가 일이 좀 생겨서요. 어, 그래, 들어가. 내일 뵙겠습니다. 자, 이제 시작해볼까요? 자, 시작.